이번 시간은 182페이지 보십니다. 4번 정비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관개선사업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번 시장, 군수 등이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 받아야 된다. 1, 2 맞습니다. 3번 수용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 예정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분의 2입니다.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가로 해놓습니다. 신한입니다. 공동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잠깐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반항하십니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게 되면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 방식은 4개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단독택과 다세택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지문은 워낙 지문이 길기 때문에 시험에 쉽게 못 나옵니다. 만약 이 방식으로 주관개선사업 하게 되면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이고 이 정비기반설은 원래 누가 만들어야 된다? 나라에서 시장 군수 등이 만들게 되면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당연히 만듭니다. 대신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고자 하면 이때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내기 쉽지 않습니다.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 외에 세 개 수용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과반수 동의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용, 환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하게 되면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첫 번째 사업 시행 방식은 시험 내기가 지문이 길기 때문에 힘들고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나오면 세입자란 말 봤을 때 세입자 뒤에는 과반수, 세입자 앞에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실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의결할 사안들을 신문에 미리 광고하고 총회 소집하고 일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되면 신문에 광고할 필요 없이 우리 카톡이 있죠. 그 카톡으로 몇월 며칠 날 밥 먹자. 그리고 밥 먹으면서 박수 세 번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 비용 많이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토지등의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이익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인 재개발 사업에는 이를 허용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10명이랄지라도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하게 합니다.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규제 강화 차원에서 인정되는 형태라고 봐 놓습니다. 그리고 조합 또는 토지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 있으면 시장 군수 등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그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는 범위가 총 몇 명? 시나를 포함한 6명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사업 시행자 범위가 그만큼 넓다라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으면 몇 명? 4명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신한,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은 포함한다? 빠진다? 빠집니다. 사익사업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공동사업 시행할 자가 4명이고 재개발 사업하는 경우는 6명이라면 공익사업인 재개발 사업에 좀 더 규제 완화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안들을 보시는데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안이 재개발 사업에는 포함될 수 있고 공동사업 시행자 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에는 공동사업 시행자 못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오는데 앞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면 세입자 뒤에는 과반수, 세입자 앞에는 3분의 2 나왔을 때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구분해놓습니다. 저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과 관련되어서는 틀린 질문만 확인해놓습니다. 바로 4번입니다. 이의 경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때는 세입자 동의 없이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한 정비사업 할 수 있다. 그 정도 봐 놓습니다. 시행자 파트 저렇게 해 놓습니다. 사실 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파트에는 이런 사업 시행자 결정에 관한 사항 외에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행 지정 개발자 주민 대표회의 이상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더라도 이게 시험에 나온다 꼭 확신하면 할 만한데 양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자와 조합에 관한 사항까지만 함께 봐나갑니다. 그래서 6번과 관련된 사항을 한번 알아서 풀어보십시오. 7번은 풀을 필요 없습니다. 7번은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냥 얘는 버리는 걸로. 그리고 6번은 정비사업 대행에 관한 사항인데 안 합니다. 그리고 9번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이 시공자 선정과 관련되어 9번의 동그라미 1번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시행은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시공은 공사만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시공자 선정은 인가받은 이후 어디에서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결정한다. 그것까지만 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188페이지에 정비사업 조합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 추진위원회인데 그냥 편하게 보십니다. 1번입니다. 추진위원회에 관한 서면 쓰인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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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글자입니까? 5글자. 그래서 5명 이상입니다.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받아야 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와 시공자 선정한다. 여기 시공자 선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는 시공자 선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2번 드립니다.
3번, 4번, 5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단계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봅니다.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 주관계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셨고, 이런 정비 사업 시행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정비 구역 지정 이후 2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조합을 만들고자 할 때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저 추진위원회가 정비 구역 안에 일정한 토지 소유자 동의 받게 되면 그제서야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는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받아 설립되게 됩니다. 여기 추진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그 주된 목적이 조합 설립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조합 설립 위한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히 이 구성과 관련되어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임원 중에 이사 없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유일한 특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위원회는 일정한 조합 설립 요건 갖추어 조합 만들어지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조합 시행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는 시행자 2단이다? 아닙니다. 시행자 전 단계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냥 한번 풀어보십니다. 다만 3번과 관련되어 추진위원회 업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4번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서 증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결정, 조합원은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결정은 조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4번 함께 보십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아닌 자가 정비사업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해야 한다. 다만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의 경우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정비사업 할 수 있죠. 2번 조합 설립 인가하려는 경우 시, 군, 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재개발 조합의 설립 요건은 4, 3, 2, 1이죠. 그래서 4번 드린 것으로. 5번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조합 설립 요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은 이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각각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 조합 설립 절차와 관련되어 저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하면 정비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이 4분의 3을 이렇게 법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를 뒤집어 놓으면 그게 뭐다? 4, 3, 2이죠. 저 4, 3, 2는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이고, 이 4, 3, 2를 묻는 질문을 29회 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요건이 이보다 강화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규제 강화 차원에서 동의 요건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모른다 생각하고 같이 몰라 상관없습니다. 이 재건축 조합의 설립 요건은 주택단지인 것과
주택단지 아닌 것을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단지 아닌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4.3.1과 비교할 때 4.3.3.2는 그 동의 요건이 강화되어 적용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주택단체에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는데 제가 모른다 생각하고 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4.3.2.1은 재발조합 요건이고 지금축은 이보다 좀 더 강화되어 적용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분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 천천히 지금축조합의 설립 요건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의 요건 갖추어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으면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공법상 법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합에는 행정부에 해당되는 집행기관으로 임원 존재하고 국회에 해당되는 의결기관으로 총회가 있으며 이 총회 권한을 대신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10월 24일 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개정됩니다. 다만 우리 시험은 이틀 뒤거든요. 이 개정된 것을 시험에 내게 되면 좀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이틀 전에 시행되기로 하는 것을 시험에 내는 것은 아직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 의사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참 다양합니다. 과반 초석하고 과반 찬성하는 것, 그냥 제적 과반 찬성하는 것, 3분의 2 찬성해야 되는 것, 이걸 일일이 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총회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버리는 게 마음 편하고 여기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때 대의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필수기구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주실 것은 바로 조합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4번은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5번 같은 패턴의 문제이고 6번 같은 패턴 문제인데 우리 6번과 관련된 문제 잠깐 확인하십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3.2.1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4번이 답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조합이 정관 기재 사항 중에 조합은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정관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총회 개최하여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관 변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면 그때는 얼마?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확인하시는데 이걸 다 정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9회 때에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재개발 조합의 설립 요건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도록 해놨던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토지 등의 소유자 산정에 관한 기준으로 우리 얘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공법상 공유란 말 보게 되면 대표일인 구분 소유자란 말 보게 되면 각각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8번 함께 보십니다.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해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 동의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얘는 옛날 규정인데 선임 동의서까지는 제출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조합 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고시해야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합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 있으므로 선임 후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당연 퇴임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다음날 자격 상실하지만 여기에서는 당연 퇴임이란 말 쓰게 됩니다.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잃게 된다. 퇴임 전에 행위에 대해서 계속 효력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 효력 상실한다. 효력 잃게 된다. 이 말 보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4번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받을 때 구두라도 할 수 있다. 여기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와 관련되어서는 서면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문도 아닌 게 정답되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도정법은 사실 학습량이 엄청 많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8번 도정법이 까다롭게 나온다.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9번과 관련되어 우리 조합 설립 요건과 관련되어 1, 2번 반드시 확인하시고 3번 기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4번을 잠깐 보십니다. 설립된 조합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 추천했습니다.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정 분수 등에 인가받아야 된다.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답을 4번을 해보시는데 우리 4번 그냥 주의 삼아 한번 봐주시고 1, 2, 3 묶어놓으시면서 조합 설립 요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10번 한번 보십니다.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경우 따로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조합 성립된다. 성립 요건은 등기이죠. 설립은 인가였습니다. 그리고 2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하고 있는 다른 임원 겸할 수 없다. 겸직 제한 규정 기억하시면서 2번 틀립니다.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에 가능한데 이 재개발 사업 시에 정비 구역 안에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가능했던 것 살펴놓습니다. 4번 공공지원 추천했습니다. 정비 사업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공공지원은 시장, 군수 등이 정비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 설립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퇴임한 경우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있는다. 퇴임 전의 행위 계속 유효하죠. 그래서 5번 틀립니다. 답을 4번으로. 11번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거 나오면 알아서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 조합원에 관한 사항 함께 보십니다. 조합원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란다. 다만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합원과 관련되어 첫 번째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지만 재건축 사업의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에게 강제할 수 없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표시한 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강제로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로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조합은 산정 시에 공유자란 말 보게 되면 대표 1인이란 말로 대신한다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투기과일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 설립 인가 추천했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을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4번 맞죠?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사익사업인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과 관련된 토지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은 3단계 절차에 적용되는 절차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전 고시하늘까지 양수한자는 조합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투기 관리 지구에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재건축 사업은 2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정비 사업과 관련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전 고시하는 날까지 매매 제한하게 되는데 재개발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3단계만 재건축은 2단계, 3단계가 매매 제한 기간이 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꼭 한번 확인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관리지구라 말 보게 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13번 이번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봐놓습니다. 조합의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 초과 주놓습니다. 그때 5명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2번 조합 임원 임기는 2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을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10월 24일 날 개정될 내용인데 조합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비구역에 거주한 자로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정비구역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자 5년 이상 소유한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이들이 임원 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4번은 좀 애매한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틀 뒤에 시험 보는데 이거 가지고 시험 내기엔 좀 애매하고 내년 시험에는 아마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 조합장이 대의원 의장이 되는 경우 대의원으로 보며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다. 한번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임원은 행정부에 해당되고 총회는 그리고 대의원에는 국회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부에 있는 자가 대의원이 되게 되면 이것은 좀 애매하죠.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일 겁니다. 다만 이 대의원의 의장이 조합장 된다. 수상과 대의원 의장은 같은 사람 될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감사, 이사는 대의원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13번 그렇게 하면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14번 임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이미 풀어보신 걸로 대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5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얘는 개발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6번 알아서 한번 풀어봐 주시고 총회는 워낙 복잡한 사안입니다. 여기 총회 나온다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찍는다. 그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찍는 게 힘드시다 하더라도 잘 찍으면 정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회 파트는 그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0, 21번, 22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202페이지의 사업시행 계획과 관련되어 이 사업시행 계획은 정비사업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이쪽은 좀 복잡한 편이 있고 이쪽도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임시 거주시설과 임시 상가제도 그리고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매도 청구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임시 거주시설 제공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확인만 할 겁니다. 임시 거주시설 제공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이 철거되게 되면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소유자, 세입자, 살집 없죠. 그들에게 임대주택 제공하는 것을 임시거주시설 제공이라 하고 이러한 임시거주시설은 공익사업인 주거안개사업과 재개발사업에만 인정되게 됩니다. 반면 매도청구와 관련된 제도가 있는데 이 매도청구 제도는 재건축과 관련되어 허용하는 제도라고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206페이지 8번을 함께 보십니다. 8번 찾았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는 주거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재개발사업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임시거주의 상한 조치 하여야 한다. 임시거주시설 제공 대상 누구인지 확인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개인, 토지, 시설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 추천없습니다. 3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사용 신청 받은 때 이미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 사용 계획이 확정 가로해 놓습니다.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용 계획이 확정되었다면 파는 게 중요하지 임시거주시설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제공해야 되고 이 경우 사용료 대부분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된 때 완료된 날부터 30일 내 임시거주시설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5번 사업 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로 이용한 가로속의 지방자치단체 위한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거주시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공하게 되면 사용료 면제하고 손실보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이까지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9번 제기고 10번 안 합니다. 소형주택은 그냥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 건너뛰고 12번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있습니다. 여기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매도청구 매도청구는 어디에 인정된다? 재건축에만. 임시거주시설은 주거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인정된다. 그렇게만 하나 구분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사업은 참 재미있는 게 통상 공법상 사전 협의기간은 3개월인데 이 재건축만큼은 2개월입니다. 나중에 또 2개월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법의 사법화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얘는 반대로 사법의 공법화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얘는 반대로 공법 규정이 민법 같은 사법화 현상을 보이는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워낙 법이 자주 고쳐지다 보니 이상하게 많이 바뀌게 됩니다. 사전 협의와 관련된 사항 민법에서는 2개월이지만 공법에서는 3개월인데 여기만큼은 2개월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1번 함께 보십니다.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지부터 30일 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동의 여부 해답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2번 촉구받은 자는 촉구받은 날부터 30일 내 회답하여 하며 기간 내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촉구 받게 되면 2개월 내 회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기간이 만료될 때 2개월 이내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 여기에서는 2개월인데 좀 여기 빼고 다른 데는 다 3개월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버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도정법은 아주 유별하고 특별한 법이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도정법 빼고 사전협의기간 공법에서는 몇 개월? 3개월로 정해놓고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무엇 인정한다? 매도청구.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를 위해 뭘 제공한다? 임시거주시설 제공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13번 지키십니다. 14번 그
그냥 지나갑니다. 15번은 정비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면 쉽게 인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천천히 해나가는 걸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관리처분계획 함께 보십니다. 여기 관리처분계획은 개발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죠. 그래서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 하고 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고시 절차 이후 이전 고시 절차를 거침으로써 정비사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는 이전 고시 다음날 해제된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얘는 개발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이 좀 많은데 우리 1번 그냥 한번 보십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신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120일. 120일로 해놓습니다.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과 분양시정기간 등을 토지의 소유자에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60일이 아니라 120일. 분양시정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 3번 그냥 보십니다. 4번 꼭 반응해야 됩니다. 토기과열지구 추천했습니다.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가 된 경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그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5년 동결해놓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세계 정비사업의 공통된 사업 시행 방식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었습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은 2단계 마지막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이죠. 그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받은 때 120일 이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저 분양 신청 기간 통지한 때 그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하고 이때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해서 추가 부담금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고 아주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간 중에 사후 현물 보상 받겠다는 분은 분양 신청할 것이고 추가 부담금이 내야 될 돈이 많다고 하면 분양청 안 하게 됩니다. 이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고 이들은 사후 현물 보상 관리 처분 계획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하고자 한다면 저 분양 신청이 모두 끝난 때 분양 신청한 자 쭉 모읍니다. 그래서 좀 전에 1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 100세대 아파트 단지 중에 90세대가 분양 신청하게 되면 다들 가격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노약층 원하겠죠.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없다고 하면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30평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고 B라는 사람이 20평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다면 그 동호 모두 적어놓은 서류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게 되면 사후연물보상 받는 것이고 신청 안 했다면 청산 대상이죠. 이러한 청산은 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청산과 관련된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 신청해야 되는데 이번에 분양 신청 대상자가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 신청하고자 하는 소급하여 과거 5년 사이에 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번은 분양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저 투기 과열 지구는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분양 신청 자격 제한과 관련되어 한번 투기 과열 지구에서 관리 처분 계획으로 분양받은 자는 몇 년?
5년 이내는 다시 분양 측정할 수 없다. 그런 제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괄주가 관련된 최근 개정사항 꼭 한번 봐놓습니다. 투기괄주의 분양 대상자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부터 몇 년? 5년 이내는 다시 분양받을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봐주실 것이 4번, 5번 꼭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5번은 분양증 하지 않은 자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지된 다음날 추천했습니다. 90일 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2번 그냥 지나십니다. 3번은 아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증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분양증 기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해야 한다. 분양증 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1.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해야 되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뭐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제기한다. 그냥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4번 등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관리처분계획 내용과 관련되어 우리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만 하나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함께 보십니다. 8번 문제 보십니다. 5번, 6번, 7번 그냥 지나가시고 8번 보십니다. 다시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 현재 관리처분계획은 개발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에는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고 이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 기준, 이 기준을 몇몇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 보십니다. 지나치게 조그만 넓은 토지, 건축물은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적정 규모가 되게 한다. 좁거나 줄만 쳐놓습니다.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을 함께 공부할 때 좁은 토지는 지나치게 좁은 토지와 너무 좁은 토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재개발 사업 또는 주관개선 사업 등을 하게 되면 대지의 지분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권 주고요. 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현금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제곱미터 기준으로 약간 많은 땅은 분양 대상인 반면 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너무 좁은 토지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인데 만약 39와 29.5를 비교하라고 하면 그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청산 대상이고 하나는 분양 대상입니다. 그러면 같은 좁은 토지이지만 분양받는 것은 그래도 크기 때문에 그러면 글자수 2개보다 글자수 4개가 크기 때문에 얘는 분양 대상이고 얘는 너무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이 너무 좋은 토지 앞에 재해 방지 위생상 이말 붙게 되면 그때는 예외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라고 하면 이것은 지분 쪼개기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좁은 이말 보게 되면 분양받을 수 있죠. 2번입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수립한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관리 처분 계획, 분양증 기간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하실 것은 분양증 다 끝나고 나면 조합원이 원하는 아파트를 모두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빚 뽑기 하게 됩니다. 그럴 때 A가 30평 아파트를 뽑았고 이분이 101동 301호 뽑았다고 하면
3년 뒤에 정비사 끝나고 공급하는 주택은 101동 300으로 30평입니다. 그리고 B가 20평 아파트를 뽑았다고 하면 B에게는 20평 아파트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와 평형을 일일이 적어 놓은 게 있다면 그게 뭐다? 분양 설계. 그 분양 설계가 미래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그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는 때, 만료하는 때 수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보실 날 수립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3번. 1세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하나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2인 이상의 주택 하나를 가지거나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주택 하나만 공급한다. 그래서 1인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의 경우는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과열주구 조정 대상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제외한다.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안정 사업의 경우는 1인 1주택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개발 사업은 사익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수도권의 서울을 과밀 억제 권역이라 하고 이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그래도 사익 사업이기 때문에 3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10개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재건축하게 되면 서울에서는 주택 3개 분양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곳이라면 과밀억제 권역 아닌 곳이라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광주, 부산에서는 10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분양권 10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이랄지라도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1주택 공급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4번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제외한다. 이 말은 1주택을 공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3번 과밀억제 권역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3주택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5번 묶어놓으시는데 다른 거 다 버리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나오면 재건축 사업이라 할지라도 1인 1주택만 공급한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9번은 충분히 한번 풀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번 지나가십니다. 10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11번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2번은 관리처분 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좀 지엽적인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잘 찍는 것으로 해주시고 답은 4번인데 계산착오 등으로 재산착오 등으로 단순 증정하고자 할 때, 단순히 내용 바꾸고자 할 때 불이익 받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변경이거든요. 그런 중요한 변경은 변경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차고 단순한 정정으로 불이익 받는 자가 없다고 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는 변경? 변경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는 불이익 받는 자가 있다면 변경 인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13 관리처분계획 효과에 관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관리처분계획 효과와 관련되어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1번, 2번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1번, 2번만 잠깐 살펴봅니다.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 기존 건물 철거해야 한다. 여기 관리처분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인가받았다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해서 이제 낡은 건물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신고는 언제 이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철거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기존 건축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 있거나 폐공과 밀집으로 우범 지대화 우려 있는 경우 건축 토지 소유자 동의 및
지장 본수 등의 허가받아 동의 추정 없이고 허가 추정 없습니다. 미리 관리 처분 계획 철거할 수 있다. 미리 건축물 철거할 수 있다. 지금 2번은 이렇게 잠깐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이후 기존 건물 철거할 수 있는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철거하고자 하면 우범 지역으로 우범 지대가 우려 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동의와 지장 분수 등의 허가 받은 때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철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번 철거와 관련되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철거되게 되면 땅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조합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이 몇십 년째 지연되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건물 그냥 내버려 두고 사람이 다른 곳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빈 집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빈집 철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건축물 철거하더라도 이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에 존재한다는 표기만 하면 노란 건물 보이지 않더라도 건물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 관장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아야 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철거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동의 받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철거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와 지장 군수 등의 허가받은 때만 철거할 수 있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3번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4번 중요한 거 아니고 5번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금전 반환 청구권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냥 구상권이라고만 생각하시고 저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1번 기존 건축 철거할 수 있는 시기 찾으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 문제 보시면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이후 철거할 수 있죠.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공사완료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2번 문제는 그냥 지나가시고 3번은 작년 기출 문제인데 4번 보시게 되면 준공 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조합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가로 해놓습니다. 근데 이 정비구역 해제 한다 할지라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회장님은 재건축 사업이 27년 전에 끝났는데 재건축 조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축할 때 어떤 특정 건설업체랑 공사 계약 체결하면서 조합이 유지되면 임원 월급을 회사에서 매달 따박따박 300, 400씩 지급하기로 했던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해산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한창 때인 40대 초반에 조합장 되셨고 지금 3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70 가까운데 불구하고 따박따박 한 달에 400, 500 받으시면 편하게 사시겠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 조합은 청산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해서 조합이 바로 해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꼭 봐주실 것은 바로 5번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 있은 날 다음날 추정했습니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이전 고시 당일에는 권리 소멸하고 다음날에는 권리 발생한다. 그걸 구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봐주십니다.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 고시 있은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하게 되면 이전 고시 1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돼야 되죠.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하십니다. 1번, 2번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고시와 관련되어서는 이전 고시 다음날 새로운 권리 발생한다. 그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8번 넘어갑니다.
청산금에 관한 사항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청산금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 예정 고지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우선 8번에 1번은 분할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종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위치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3번. 청산금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지장군수 아닌 사업시행자는 지장군수에게 청산금 징수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청산금 징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 1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이죠. 그래서 다음 날 빠졌습니다. 그리고 5번. 저당권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이 저당권은 물상 대위 가능한 권리를 저당권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물상 대위라 생각하시고 저당권 설정한 건축물 등이 새로 분양받지 않고 청산금 받기로 했다면 저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 거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봐놓습니다. 그래서 청산금과 관련되어서는 소멸시효기간 5년이라는 것만 제대로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9번, 10번은 좀 지나친 문제도 있고 대신 9번 정도는 아마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책에 관한 사항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은 지금 우리 보시는 내용들 중에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용어정의 파트, 정비기본계획 파트, 시행자, 그리고 조합,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용 이 정도를 한번 보시면 도정법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